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네, 원스토어도 가고, 네, 가온칩스와 리치만 남았죠, 이제. 1일차 청약 경쟁입니다. 네, 공모가는 14,000원. 네, 수요 측은, 대단히 좋은 결과였고, 1일차 들어온 금액으로, 바탕으로 최종 예상도 한번 해보고요. 대신 증권이고, 네, 일반 배정이 50만 주죠. 네, 균등이 25만 주 배정을 할 거고요. 청약 건수는 12만 2천 건. 뭐, 그냥 뭐 들어올 만큼 들어온 것 같고요. 균등이 지금 두 주고, 최종적으로는 훨씬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금액이 5,218억 들어왔습니다. 5,218억 들어왔는데 현재 배정 수량은 85조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청약 수량이 2만 5천주, 청약 시 필요 증거금은 1.75억이 필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최종 예상을 해보면요. 청약 건수는 한 50만 건 정도 들어올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균등은 50% 확률의 추첨일 테고 증거금은 첫날에 지금 5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뭐이 둘째 날이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죠. 보통 10배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0배수, 40배수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는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1인당 청약 금액이, 뭐, 몇천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1.75억이죠. 뭐,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이, 청약 수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올 만큼 들어올 거다. 네, 그럼 한 10조 정도 들어올 거고요. 뭐, 그렇다면 배정은 네, 1.75억 2만 5천 주를 청약을 했을 때 4.3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 균등 한 주도 배정 받는다고 해가지고 총 5주 정도 배정이 되면은 7만 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 1.75억 투자해서 7만 원 배정이 되면은 이게 따상이 간다 그러면은 약한 11만 2천 원 정도 수수료 빼고 11만 원 정도의 네, 수익이 남을 거고요. 1.75억을 네, 이틀치 이자를 계산을 하면은 약 이틀치 이자가 16,300원 정도 네, 생기네요. 토스증권 2% 받았을 때 기준이고 네, 15.4% 세금 빼고 네, 그거보다는 네, 11만 원이 크죠. 네. 따상 터치 여부는 네, 터치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따상상은 요즘 증시 분위기에서는 잘 예측하기가 어렵고 네, 일정의 겹치는 네, 리츠가 있죠. 리츠가 있는데 균등은 없고 네, 증거금은 50%고 네, 뭐, 리츠는 예전에는 3일간 청약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뭐 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틀만 청약을 받고요. 기본적으로, 수익을 좀 주기 때문에 리츠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한 8%에서 1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이, 금액이 조금 나뉠 겁니다. 그러나 뭐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고, 현재 증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확실한 수익을 주는, 네, 청약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온칩스는 한 10주 정도 들어올 거고요.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도 생각보다는 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청약을 피할 이유는 없고요. 네, 해야겠죠. 남은 게 이밖에 없으니까. 큰일이죠. 네, 이번 달에 이렇게 되면은 KB증권 공모주 이벤트도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KB증권에 청약하는 종목들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2일차 경쟁률을 보고 너무 또 많이 몰린다 그러면 받을 게 없다 그러면은 네, 리츠로 네 갈지 아니면은 적당히 양다리를 걸칠지는 내일 결정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